네, 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서울 성북구 정릉동 정릉 2차 대주피올의 아파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북부 지방법원 사건입니다. 아, 물건 종류는 아파트. 자, 층수는 4층입니다. 토지 대지권은 19.1평, 건물 면적은 25.71평, 토지와 건물은 1괄매각, 그리고 감정가는 4억 8천이고, 현재의 진행 상태는 한번 유찰돼서 3억 8천 4백만 원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인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는 정 누구누구라고 어떤 개인이 채권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이 개인인 정 누구누구와 소유자인 최 누구누구가 어떤 채권 채무 관계의 계약이 있었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아서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채권자 정 누구누구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입찰 32일 전, 1차는 9월 2일 날 4억 8천에 진행을 했습니다. 4억 8천 진행했고, 10월 7일 날 2차 진행 예정이었으나 변경을 한번 했습니다. 변경해서 다시 날짜를 잡은 게 12월 16일 한번 유찰된 3억 8천 4백에 진행 예정입니다. 어떻게 생긴 아파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그렇게 고층 아파트가 아닌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건물 상태를 봤을 때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는 아닌 것 같고, 고층 아파트가 아닌 조금 낮은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근에는 다른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파트다. 자, 누가 살고 있느냐. 자, 매각 물권 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하는 법원에서 물권 명세서를 작성해서 고시하고 있죠.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황 조사 보고서. 자, 어떤 현황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까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자, 이 집은 소유자, 채무자가 살고 있습니다. 등기 현황 보겠습니다. 소유권 현재의 소유자 최 누구누구 등재되어 있고, 그리고 2018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네요. 3월 23일, 자, 2018년 3월 23일 첫 번째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자, 이것이 소멸 기준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근저당, 2018년 3월 23일 같은 날이네요. 김누구누구, 그리고 2019년 4월 30일 강제경매 정누구누구로부터 강제경매가 신청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리상은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인수될 권리는 없습니다. 매수인에게 인수될 부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등기 기재사항 확인하셨죠? 예, 근저당 두 개와 강제경매. 자, 이것은 말소 기준 권리인 첫 번째 근저당 이후에 모두 소멸될 권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할 사항은 없다. 관리비는 연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인 경우는 관리비 연체 확률이 높다. 자, 이 경우 명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사전 확인을 꼭 해보시라. 자,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관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 임차인은 조사된 받고 점유자는 소유자, 채무자이다. 자, 명도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당연히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 세대. 자, 잔금 납부 후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되고, 명도 비용은 강제 집행을 한다면 350에서 약 400 정도 예상이 된다. 300만 원 이하에서 협의가 된다면, 자, 협의해서 돈을 주고 내보내는 것이 최선이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시장 매물 보겠습니다. 동평행 때 같은 매물 보시면 5억 5천, 5억, 5억 1,500, 4억 9,500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기 2층이죠. 이런 것들이 거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5억. 같은 4층은 5억도 있습니다. 자, 실거래가 신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거래도 그러한가? 자, 4층 3월달에 4억 5,500. 요즘에 서울 아파트 시장을 감안했을 때
지금 5억 500에 최근 거래된 사례는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5억을 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금액이 5억. 죄송합니다. 자, 5억. 이 5억이 터무니없는 금액은 아니다. 현실에서 나타났던 사례가 있다는 거죠. 시장 반응은 이렇게 5억을 인정했다. 자, 그럼 대상물의 가치. 감정은 4억 8천. 지난 봄이나 연초에 됐을 감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지금은 호가 5억. 자, 그리고 4억 9천 정도. 그 사이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인근에 낙찰 사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유사한 평형, 금액대 아파트 한 3개 정도 뽑았습니다. 피오레, 정릉대우, 이편한 세상. 0401, 06도, 06년도 건축. 전용 면적 31, 18, 25. 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모두 남행이고, 자, 3차에 낙찰된 케이스가 한번 있고, 그리고 두번다 2차에 낙찰됐습니다. 3차에 입찰을 진행하니까 25대 1을 기록했고, 2차에 정릉대우가 2대 1, 그리고 이편한 세상이 12대 1. 가장 최근이 이거죠. 8월 5일. 최근에 와서 반응이 뜨거웠고, 유찰이 두 번이나 되어서 3차까지 가니까 더욱더 입찰자가 많았다. 25대 1의 반응을 보이는 시장이라면 물건이 좋거나 또는 싸다면 언제든지 투자자와 실거주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반응은 뜨거운 시장이다.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감정 1화 할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러했습니다. 이때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낙찰가율은 90, 95, 95. 자, 이것을 가중 평균 구하면 94.36% 정도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매도가 4억 9천 하한가를 적용하면 약 4억 6,939만 원. 그럼 상한가를 적용해 보면 4억 7,800. 자, 4억 6천 뭐 900에서 4억 7,800. 뭐 이렇게 낙찰이 된다. 비용표 보겠습니다. 6억 이하니까 1.1%. 취득가액을 4억 7천 중간 가격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등기비용, 이사비 300 정도만 일단 반영을 한다면 4억 7,897만 원에 정리가 된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시장의 반응을 보고 현재 물건의 예상 낙찰가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